굿모닝 비트코인. 4월 11일 목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오늘장 비트코인 5289선 기록하면서 1% 넘는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리플, 이오스 모두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어제 조정에 이어서 오늘은 상위권 시총을 가진 암호화폐들 상승세, 그리고 아래쪽으로 시총 좀 내려가 줄수록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반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24시간 기준으로 거래 시장 시가총액 살펴보시면요, 1822억 기록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점유율 51.3%로 보통 50%대에 머물렀는데 오늘은 비트코인 점유율 소폭 늘었습니다. 51%까지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자, 비트코인 그래프 7거래일 차트 보시면요, 쭉 상승하고 있는 우상향 곡선, 이더리움, 리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가치 1, 2, 3위 나란히 상승하고 있는 아침, 4위와 5위, 6위에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바이낸스 코인과 스텔라는 조금 내리고 있고요. 테더와 트론도 조정받고 있습니다. 카르다노는 5% 넘게 급등 중입니다. 10위권 밖으로 벗어나면요, 좀 혼조세가 더 눈에 띄는데요. 네오나 온톨로지 오르고 있지만 대시, 아이오타 내리고 있고요. 테조스 7%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크립토닷컴 23% 급등하면서 이번 주 흐름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요. 또 조금 내려가 보시면요, 자, 람다가 56%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포 42% 오르는 등 알트코인들 오르는 종목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좀 완만한 상승 기록을 하고 있네요. 조정된 거래량, 거래소 동향 확인해 보시면요, OKEX, 디지피닉스, BTG, 1, 2, 3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뭐 3위의 BTG를 제외하고는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업비트는 현재 순위를 좀 확인해 보시면요, 30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자, 후오비코리아 59위에서 거래 이어나갑니다. 국내 시세입니다. 비트코인 2%, 이더리움 1% 미만, 리플 1% 넘는 강세 보이고 있고요. 빗썸은 역시 국제시세와 비슷하게요. 상위권 시총은 좀 오르고 있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조정받고 있는 종목들 좀 눈에 띕니다. 업비트 둘러보시면요, 비트코인 거래대금 가장 많은 상태고 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트론 조정받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상위권 시총 종목들의 상승, 그리고 내려갈수록 조금 힘을 탄력을 잃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4월 10일 프로 비트렉스에서 거래 중인 코인 아르고가 업비트의 비트코인 마켓에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자, 뉴스들 짚어보시죠. 비트코인이 랠리를 보이기 직전에 기관 투자자들의 롱 계약이 88%나 증가했다라는 비트코인 인스타의 보도입니다. 이 데이터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데이터를 인용해 보도를 한 건데요. 3월 26일과 4월 2일 사이에 기관 투자자들의 강세 포지션 대폭 늘어났고,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것과 시기적으로 일치하면서 어떤 상관관계를 좀 준 모습이에요. 그리고 트레이딩뷰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피닉스의 롱 포지션이 지난 5일간 크게 늘어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사에는 롱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롱 포지션은 일단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는 상태 를 말하죠. 그리고 또는 과매수한 구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비트코인 랠리에 어느 정도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원인이 됐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12개 CEO 크립토 윈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제도 비니 링엠의
멘트는 좀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차트랑 기술적인 여러 가지를 제외하고라도 이 크립토 윈터가 끝나지 않았다는 단 하나의 이유는 아직 다른 자산들이 비트코인과의 상관관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을 따라가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크립토 윈터가 끝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라는 의견을 줬다고 해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상위권 시총 오르면서 거래 이어나가지만 아래에 있는 알트코인들 좀 내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디커플링이 이루어져야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겨울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비트코인은 최근 5,000달러대에 진입을 하면서 작년 12월 중순 기록한 저점을 재시험할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 암호화폐 전문가 트래비스 클링은 이런 긍정적인 멘트를 내놨습니다. 사실상 4월의 가격 움직임은 신저점의 마지막 결정타를 날린 것이다. 라는 그런 긍정적인 의견 보였고요. 뉴스 BTC의 보도를 인용을 한 건데 이기카이 자산운용 최고 투자 책임자인데 지난 1월 말에는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약세론자들이 더 큰 피해를 안겨준 뒤 실패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우지수 등 전통금융 쪽의 지수와 암호화폐 지수 좀 연동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만일 다음 경제 위기가 온다면 금융위기가 온다면 같이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사 나왔습니다. 짐작해 보건대 당연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되면요. 비트코인 가격은 당연 그 다우지수나 다른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상품들과 같이 방향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현재까지는 이 빨간 차트가 비트코인 차트고요. 파란 차트가 다우지수 차트인데 아직까지는 큰 상관관계가 없지만요. 만일 기관들이 더 유입이 된다라면 이 상관관계가 생길 것이다 라는 그런 CCN의 기사였습니다. 주요 미국 금융사들의 CEO가 미국 의회에서 증언을 했는데 블록체인과 크립토 관련된 토픽도 당연히 포함이 됐겠죠. 일단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도 증언대에 섰는데요. 제이미 다이먼은 그들이 그러니까 암호화폐들이 적절히 통제되고 규제되는 한 우리는 암호화폐에 친화적이다. 그리고 지지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는 굉장히 not a real thing. 실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독설을 뿜어냈지만 자 JPM 코인을 만들면서 제가 말씀드렸듯 지지를 표했는데요. 자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점점 더 친화적으로 돌아서는 것 같아요. 암호화폐가 아주 얼리 스테이지에 있다. 이건 뻔한 얘기죠, 뭐.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머니런더링 자금 세탁과 KYC다. 네, 보안이나 뭐 신원 증명 같은 것일 텐데요.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거는 저희 블록미디어에서만 독점적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4월에는 무료로 여러분들 접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 매우 강력한 인터넷 붐이 일었고 사용자 트랜잭션에서 붐을 일으키며 시장을 선도하는 4개의 코인은 이오스, 트론, 왁스, 비트쉐어. 이 4개의 암호화폐 트랜잭션만 합해도 2018년 2월 43만 건에서 2019년 3월 1240만 건으로 증가했다라고 이 4가지 암호화폐 코인을 짚었습니다. 4월 비트코인 CME 선물에서 1.99% 하락했고요. 옵션 거래소에서 2% 하락한 5,308선 찍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5,289선, 5,000선 넘어서서 5,000선 초반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사실 조금 조정은 있었습니다만 비트코인 가격 일단은 좀 만만하게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가지 시장의 약점이나 개선해 나가야 될 점 있겠지만요. 이렇게 일단 가격이 좀 상승해주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한 번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 연출하고 있는데 이 랠리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전문가들의 의견 분분하지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계속해서 끝까지 살아남는 그런 업계
모습 보고 싶고요.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업로드가 좀 한 시간가량 늦은 점 정말 많이 죄송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늦어질 때가 있는데요.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고요. 시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매일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실시간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여러 가지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 여쭤보고 싶으니까요. 일단 3시에 꼭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